안녕하세요. 네,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량이 많이 작아졌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움츠려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손유의를 하면서 운동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손유의 동작은 어린아이들이 손유의를 할 때는 재밌고 즐겁게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손유의 동작을 할 때는 손유의뿐만이 아니고 기억력과 내가 안 좋아지는 혹시나 하는 설마 나는 하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손유의 동작을 많이 해요. 손유의 동작은 코그니사이즈라고 해서 뇌혈관 운동과 인지기능력,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량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운동을, 이 손유의 동작을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을 해서 6일을 쭉, 6개월을 쭉 하고 나면은요, 뇌세포 30%가 향상이 된대요. 그래서 손유의 동작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숫자 세기를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율동을 크게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이 운동 효과를 두 배, 세 배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손유의 동작을 하기 전에는 동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어디 어디 장기에 좋고, 어디 어디 부위가 내 몸에서 효과를 얻고 그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기 전에 손을 먼저 손 부위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앞뒤로 해서 비벼보세요. 이게 스트레칭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털기, 꺾기, 문지르기, 두들기기 이런 종류가 많지만은 이렇게 손을 비비는 동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호흡기 계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폐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고, 요새 위험한 그 폐, 그쵸? 요 코로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폐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폐활량이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호흡기 계통. 그래서 감기나 천식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같이 이렇게 많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제 문지르다 보면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꾸 문지르다 보면은 좋아져요. 그래서 호흡기 계통은 엄지손가락. 자, 검지 말씀드릴게요. 검지는 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장은 입으로 드시는데 밑에서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검지는 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검지도 이렇게 서로 상부상좌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문질러 주세요. 얘도 한번 문질렀으면은 오른손도 한번 문질러 주시고, 그래서 검지를 대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자, 세 번째는 중지하고 소지예요. 중지하고 소지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중지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은 뭐예요? 순환기 계통이죠. 순환, 그렇죠? 그래서 이 중지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소지도 문질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대손도 중지 문질러 주시고, 소지 문질러 주시고, 그죠? 심장은 아주 중요한 거 알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 축소가 돼요. 피부세포도 축소가 되고, 이 뼈도 축소가 되고, 근육도 축소가 되고, 다 축소가 되는데, 어느 것만 커지느냐? 심장이 커져요. 심장하고 전립선 쪽으로만 비대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커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심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심장이 가부하여 현상이 일어나고 커지면 안 되니까, 가운데 중지를 많이 문질러 주세요. 자, 중지하고 소지 문질렀어요.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에 뭐야? 애지,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애지는 비뇨기 계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비뇨기 계통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비뇨기 계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약지성,
약지손, 여기는 비뇨기계통, 그 다음에 신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등 뒤에 견갑골 뒤쪽으로 신장 콩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시면은 소변을 잘 못 보시고 또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피부 세포가 건조해집니다. 특히 겨울에는 신장의 역할을 못하고 순환이 안 되면은 몸이 건조해지고 피부에서 허연 뭐가 떨어져요. 그 피부가 나뭇껍질처럼 뻣뻣하고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신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약지는 신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손 유인 동작을 들어가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작으로 자 빨래 빨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물론 세탁기 기능이 좋아서 다 세탁기가 빨아주지만은 그래도 겨울 되면은 손으로 내 옷은 내가 빤다 생각하시고 율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빨래하기, 빨래 빨기, 비비기. 자, 비빌 때는 손을 구물고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자,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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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그 다음에 짜고 짜고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짜고 짜고 짝, 짝. 이제 털어야죠. 털고 털고 털을 때는 뭐예요? 손끝에 말초신경을 털어주세요. 털고 털고 짝짝. 이제 널어야죠. 그냥 널지 말고 손을 쭉 올려서 널고 널고 짝짝. 그렇죠. 동작은 4개예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시작. 비비고 비비고 짝짝. 짜고 짜고 짝짝. 털고 털고 짝짝. 널고 널고 짝짝. 비비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근데 요거 할 때 손을 빨래를 깨끗이 하려면은 손을 요 놀림이 좀 빨라야 돼요. 그쵸? 자, 비비고 비비고 짝, 짝, 짜고 짜고, 짜고 짜고 짝, 짝. 털을 때 털고 털고 짝, 짝. 널을 때 손을 쭉 올리세요. 자, 햇볕에다 널을 때 널고 널고 짝짝. 요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심심하실 때 율동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숫자를 크게 세면서 하세요. 자, 두 번째 동작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동작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번 가볼게요. 서울부터 자, 양손 서울은 중심지예요. 머리 서울 서울 짝짝. 자, 왼쪽 어깨가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 짝짝. 인천을 지나서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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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그 다음에 어디요? 대전을 지나가야 되죠. 자, 복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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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그 다음 왼쪽 무릎 들어갑니다. 강주 강주 짝짝. 부산 부산 짝짝.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울 서울 짝짝. 인천 인천 짝짝. 강릉 강릉 짝짝. 대전 대전 짝짝. 강주 강주 짝짝. 부산 부산 짝짝. 자,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볼까요? 서울 짝, 인천 짝, 강릉 짝, 대전 짝, 강주 짝, 부산 짝. 자, 한 번씩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서울, 인천, 강릉, 대전, 강주, 부산, 짝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울, 서울, 짝짝. 인천, 인천, 짝짝. 강릉, 강릉, 짝짝. 대전, 대전, 짝짝. 강주, 강주, 짝짝. 부산, 부산, 짝짝. 서울, 짝. 인천, 짝. 강릉, 짝. 대전, 짝. 강주, 짝. 부산, 짝. 서울, 인천, 강릉, 대전, 광주, 부산, 짝짝. 잘하셨어요. 자, 요게 막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순서를 잘 외워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새해까지도 아마 징글벨 소리가 귀에서 맴맴 돌을 거예요. 징글벨 음악에다가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징글벨 들어가는데 주먹. 자, 주먹.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계란박수. 계란박수.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손등을 펴고, 자,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제 어디로 갈까요? 머리로 갈게요. 머리 아주 중요하죠? 하나, 둘, 셋, 넷. 자, 머리하고 났으면 이렇게 손끝으로 해서 자, 소지 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생식기 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손끝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주먹.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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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징글벨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 박수. 머리로 들어갈게요. 손끝. 생식기. 손끝. 손등. 다시 들어갑니다. 머리로요. 자, 손끝. 계란 박수. 머리로 들어갈게요. 자, 소지 끝. 생식기. 손끄셔. 손등. 버려.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동작이 거의 다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숫자를 크게 세고 동작을 크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입으로 오물오물 하지 말고 혼자만 하시지 말고 이 영상을 틀어놓고 저처럼 동작을 크게 해주시면은 2배, 3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손니 동작으로 많이 움직여서 내가 예전보다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러시면은 나중에 대면 수업 때 만나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유의를 동작을 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은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얼굴색이 굉장히 밝아져요. 얼굴색이 밝아지고 수업을 할 때 보면 집중력이 되게 많이 생겨요.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기억력도 되게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네, 저랑 약속한 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